김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LA 시간으로 어제 새벽 이틀 전 밤 어떻게 얘기를 할지 뭐 겹쳤죠. 시작은 이틀 전 밤이었고요. 네. 결국은 어제 새벽에 끝이 났는데 한반도 중앙 비무장지대 DMZ에서 남북미 3국 정상들이 함께하며 보여준 모습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빅 이벤트였습니다.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추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뭐 밤 새벽 2시까지 이걸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만은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뭐 이것 가지고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뭐 한국과 미국 또 북한마저도 평상시와 다르게 아주 신속하게 이거를 또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CNN도 뭐 계속해서 책망을 하더라고요. 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 미국의 현직 대통령, 시팅 프레지던트가 북한 영토에 들어간 게 최초잖아요. 처음이죠. 전직 대통령은 뭐 지미 카터 전직 대통령이 간 때도 있었지만 현직으로는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한 사건임에 틀림이 없고요. 그리고 북한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과 사실상의 미북 정상회담, 3차 정상회담이죠. 예, 처음에는 뭐 만나봐야 트럼프 대통령이 TV에서 그랬잖아요. 처음에 주말에 Say hello나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3, 4분 만나겠다. 네,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거의 1시간 가까이 만났어요. 53분, 4분 정도 거의 1시간 정도 만났는데 사실은 그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보다도 그 순수하게 정상들이 대화 나눌 시간이 더 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상은 3차 미북 정상회담으로 불러야 될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현장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 미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두 정상이 만나서 남북미 정상이 조우했는데 그때 이 아마 많은 분들 보셨겠지만 너무나 밝은 모습. 지금까지 본 이 모습 중에서는 가장 밝고 환한 모습이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어색하지 않은 정말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고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뭔가 얘기가 대단히 잘 됐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새벽 정상회담 이후에 몇 가지 의미심장한 발표를 했죠. 지금 뭐 보도를 계속 해드렸지만 하노이 회담 이후 사실상 중단 상태였던 미북 간의 그 비핵화 협상을 재개한다는 공식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했습니다. 이것도 참 대단한 사건이죠. 북한의 지도자가 미국으로 온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제 백악관 초청을 했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양으로 오십시오 하고 또 초청을 해서 과연 이 미북 정상들이 평양과 백악관을 오가는 또 이런 또 등거리 외교를 펼칠지도 관심이고요. 그리고 이 협상을 진행하면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협상을 진행하면서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 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트럼프 대통령이 시사했어요. 이건 뭐 이프긴 하지만 가정을 전제로 한 거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얘기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이 북한의 어떤 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핵무기 실험을 한다거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면 괜찮다. 그러니까 뭐 단거리 미사일 실험 테스트 이런 건 어느 국가나 다 하는 거 아니냐. 아니 어느 국가 보고 자기네 나라 무기 시험하는 거 하지 말라고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이번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교통정리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고요. 그 하노이 정상회담이 이제 결렬된 이후에 지지부진하던 상태였던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을 다시 재개하는 쪽으로 이제 바꿔버렸다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평양과 백악관을 두 정상이 서로 오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놨고 물론 두 정상이 그 제안에 대해서 서로 확답은 안 했어요. 뭐 그 자리에서 사실 확답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겠죠. 서로 그냥 그 대답 그 이 제안을 받고 웃기만 했는데 어찌됐건 그 두 정상이 평양과 백악관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고 그리고 이 북한과의 어떤 협상에서 무언가 상당한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협상을 재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날 표정과 그 이후에 지금 나오는 반응들을 보면 이게 상당한 정도 얘기가 지금 오간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협상이 재개되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뭐 뉴욕타임즈나 CNN도 그 얘기 계속 하잖아요. 뭐 핵 동결을 받아들여서 협상 비핵화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데 이런 걸 보면
사실 그런 얘기는 나온 적도 없는데 이렇게 지금 언론들이 저렇게 추측성처럼 보도를 자꾸만 하는 걸 보면 이번에는 미국과 북한이 만나서 비핵화 협상을 하게 되면 성과를 낼 것 같다. 아마 그 정도의 감은 딱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또 이 CNN이라든가 뉴욕타임즈가 트럼프 대통령을 좀 올가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떠한 북한과 미국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건 불완전하고 문제가 있는 합의일 가능성이 높다는 좀 약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합의가 비핵화 동결이지 이게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는 그거를 벌써부터 좀 밑밥을 까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 굉장히 좀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또 사실상 이번 그 DMZ 남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가장 충격을 받은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많은 좀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걸 역으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번에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부정적인 반응들이 좀 쏟아지고 있다. 언론들이나 정치인들이나 할 것 없이 굉장히 하나같이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은가. 정말로 이게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하나같이 지금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이거를 오히려 이런 반응을 보면서 아 이번에 정말 뭔가 대단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네. 근데 뭐 언론들 반응이요. 뭐 대단한 이벤트였다. 이번 네. 깜짝 회동이 인정을 한단 말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근데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CNN도 그렇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한 어떤 역사적인 행보를 했다는 건 인정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팩트를 전제해 놓고 나서 굉장히 그 부정적인 일색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CNN 같은 경우는 한 시간 가까운 회담에서 새로운 약속, 새로운 합의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북한 핵무기를 없애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그래서 별 성과 없는 보여주기식이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고 MBC도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진전을 이뤘다는 징후가 없다. 베테랑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지위만 강화시켜줬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 미국의 언론들 CNN이라든가 미국의 언론들이 지금 그 보도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보면 인용하는 전문가들이 누구냐면 빅터 차, 조셉 윤 이런 사람들입니다. 빅터 차는 뭐 아시다시피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한국 석좌고 굉장히 극우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당연히 부정적이죠. 빅터 차는 비핵화에 대한 검증 가능한 합의 없이는 멋진 사진과 화려한 쇼일 뿐이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이 사람 오바마 시대 때 사람이잖아요. 네. 예, 이 시점에서 트럼프의 의도를 알기 어렵다.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의 핵무기 감축은 없었다. 민주당의 거의 대부분의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 비판했어요. 이건 쇼다. 아무런 진전이 없는 쇼다. 민주당은 그럴 수밖에 네. 없죠. 그래서 결국 지금 보면 이게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언론들 또 오바마 시절 사람들 그리고 민주당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일본은 마찬가지죠. 산케이 가장 극우적인 언론이잖아요. 비핵화와 관련해서 달라진 것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 한국 조선일보라든가 일부 언론들 자유한국당 이런 사람들도 결국 산케이 같은 일본 언론들과 같은 논조입니다. 거의 일본 언론의 보도를 따라가는 식인데 오늘도 보면 뭐 부정적인 반응이 일색이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흐름이 있다. 그러니까 북한을 바라볼 때 북한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를 우리가 맹신해서도 안 되고 정치인들의 반응을 맹신해서도 안 되는 게 그런 이유가 있다. 이거는 객관적인 어떤 사실이라든가 내지는 실제적인 어떤 평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이익 그리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 경도돼서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다 결론은 한 가지 아닙니까? 비핵화만은 확실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그 사람들의 이제 바람하고 그런 거 없이 뭐 오늘도 뭐 뉴욕타임스는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핵동결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핵 협상 시나리오가 지금 뭐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쨌든 만나서 다 좋고 이 정말 빅 이벤트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비핵화만은 좀 꼭 만들어 달라 성과를 좀 내 달라 지금 이걸 좀 원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이러한 이제 부정적인 성과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비관을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보다 이런 언론들이나 이런 정치인들 때문에
임기 내내 어떻게 보면 괴롭힘을 당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재임한 2년 반 동안 하늘에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왜곡된 언론들의 보도가 나오지만 지금 현재 팩트만 놓고 보더라도 북한이 지금 조용하고 있지 않냐, 핵실험도 안 하고 있고 미사일도 안 쓰고 있지 않냐, 이런 팩트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언론들의 이런 여러 가지 보도들이 다 의미 없다는 거 알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 때는 북한과의 관계가 나빠서 김정은과 만날 생각이라도 했는지 의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북미 모두 상황이 최악이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좀 최악이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랬죠. 오바마 대통령 때 철저하게 일본 위주로 동북아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과 그 당시 아베 일본 총리가 이제 밀월 관계였고요. 북한에 대해서 전략적 인내심을 강조했지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물론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한국도 사실 뭐 북한과 관계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듯이 그런 노력하는 모습이 없다 보니까 뭐 당사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도 가만히 있으니까 뭐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 한국도 가만히 있는데 미국이 나서서 뭘 어떻게 하겠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분위기였고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하면서 오히려 미국과의 관계가 더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이 아베 총리가 가장 변수였죠.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굉장한 그 이 변수를 일으켰어요. 북한이 어느 정도 좀 그 핵실험도 해주고 미사일도 가끔씩 쏴주고 그러는 게 가장 좋죠. 일본에게는 북한 위기설을 계속 증폭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자기 같은 사람이 총리를 하면서 계속 일본을 통치해야 되고 그러면서 일본이 무장을 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펼 수 있었고 그래서 일본은 북한의 그때가 가장 좋았고 지금처럼 이렇게 평화로 얘기하면서 협상을 하고 이런 것은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가장 안 좋은 거죠.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가장 안 좋은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좀 미국이나 일본이 굉장히 좀 그런 분위기를 조장한 느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좀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이번엔 달라지게 지금 만들고 있다, 이런 점. 그런데도 언론들은 여전히 그 당시에 어떤 그 당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DMZ에서의 모습, 그런 뭐 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그 보여지는 쇼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달라지는 그런 어떤 지금 당장 달라지진 않았지만 달라지는 그 큰 걸음을 지금 내디딘 것이 아닌가. 그건 사실이죠. 예, 그렇게 네.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공격적으로 봐야죠. 근데 뭐 나라 안팎에 지금 언론들이 계속해서 이번 만남을 네. 폄훼하고 네. 평가절하하는 이유는 북한 비핵화라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가볍게 접근한 것이 그렇죠. 아니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건 있죠. 뭐 무슨 뭐 우리가 번개 미팅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났을 때 뭐 카톡이다 이런 걸 통해서 잠깐 만나자 이런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G20 정상회의 그렇죠. 참석하러 일본에 있다 갑자기 네. 트윗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깜짝쇼잖아요. 소위 얘기하는 깜짝쇼기 때문에 이게 비핵화라는 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이게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것도 보통의 일이 아닌데 이걸 이렇게 어떻게 깜짝쇼처럼 할 수 있냐.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비판적인 좀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깜짝쇼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나 일본, 한국 또 중국까지 해서 이 남북 평화 모두 또는 미북 협상 모두를 싫어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방해 공작을 펼칠까 봐. 굉장히 많죠. 네. 네. 중국도 이번에는 중국이 어려운 입장이다 보니까 시진핑이 뭐 북중 정상회담도 하고 G20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 만나면서 약간의 나름대로의 어떤 기여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중국도 미북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일본이야말로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과 이렇게 평화적인 협상을 하면서 국제사회로 나오는 것 굉장히 싫어하죠. 아베 총리는 특히 이 일본이 계속 좀 말썽꾼처럼 국제사회에 말썽꾼처럼 있어줘야 좋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뭐 한국의 그런 좀 보수적인 세력들도 그냥 일본과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경파들이 분명히 있고요. 거기다 더해서 이제 언론들까지 있고 그래서 뭐 강효상 전 그 조선일보 그 편집국장 자유한국당 의원인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그 한미 정상회담 그 내용을 유출해서 크게 논란이 됐었는데 그게 사실은 이것과 맞물린 거잖아요. 6월에 G20 정상회의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발설했는데 이거는 결국 의도가 트럼프 대통령이 못 오게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못 오게 하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하러 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차라리 안 오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걸 흘렸고 이런 게 사실 흘러가면 미국 입장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길래 저 나라는 한미정상이 나눈 대화 내용이 저렇게 유출될 수 있지? 그렇게 되면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일정을 취소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렇지만 그런 여러 가지 방해를 뚫고 이번 일이 성사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깜짝쇼처럼 갈 수밖에 없었다. 이걸 세상에 알게 되면 당장 아베부터 나서서 굉장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해서 방해했을 거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일이 되기도 전에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깜짝쇼처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걸 가벼운 행보나 즉흥적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처한 현실에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의 반대 세력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것, 북한과 이렇게 평화적인 협상으로 가는 걸 싫어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다는 걸 우리가 역으로 느낄 수 있었다. 한 가지 재미난 게 프란치스코 교황이 굉장히 인상적인 그 어제 일요일이었죠. 일요일날 그런 발언을 했어. 이번 DMZ 회담을 극찬했습니다. 전 세계의 그 평화로 가는 길에 큰 한 걸음을 던졌다. 지난 몇 시간 동안 한국에서 문화와 문화가 마주하는 좋은 예를 봤다. 이 무대의 주인공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평화로 향하는 큰 걸음이 되기를 기도드린다. 이 성베드로 광장에서 열렸던 주간 3종 기도 시간에 이렇게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언급했는데 아마 교황도 보신 것 같아요. 직접. 그렇겠죠. 네, 보시고 아마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이런 그 예배 시간에 이런 얘기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걸 보면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이 교황 같은 분들은 사태를 상황을 좀 솔직하게 보시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뭐 언론이 됐건 정치인이 됐건 자기 정치적인 입장이 있다 보니까 그걸 아무래도 고지곳대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다는 아니잖아요.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좀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좀 되도록이면 말끔하게 뉴욕타임즈가 지금 의혹을 제기하듯이 동결, 핵동결보다는 비핵화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핵동결이 되면 또 여기저기서 말이 나올 수가 있고 하니까 비핵화로 가는 그래서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계적인 그러한 해프닝은 틀림이 없어요. 맞아요. 우리 네. 머리로 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 건 사실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거 자체에 대해서조차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아 좀 제가 9시 이후에는 제가 TV를 안 보는 사람인데 새벽 2시까지 보았으니까요. 네. 참 어쨌든 뭐 뭔가 뭐든지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 접촉 2, 3주 안에 네. 일어난다니까 예, 그때부터 좀 더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한 면을 볼 수 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이었습니다. Radio Clio.